안녕하세요. 오늘의 날씨 한방. 네, 요즘 겨울 추위가 이어지고 있어요. 네. 정말 추운데 사실 저는 겨울에 히터 바람 쐬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사실 저도요. 지금 방금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 눈이 너무 건조해 이러면서 말을 맞아. 했는데 피부 목 할 것 없이 너무나 건조한 요즘입니다. 네, 저도 피부가 정말 건조한 편이라서 정말 안 좋아하는데 근데 이렇게 저희가 회사에 있다 보면은 계속 히터도 나오고 또 조명도 뜨겁고 이러다 네. 보니까 괜히 머리도 아픈 것 같고 일도 하기 싫고 그렇거든요. 네, 괜히 뭐 네. 핑계를 받으신 거 아닌가요? 네, 그런 핑계를 대봤는데 선생님 근데 이게 좀 난방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름엔 우리가 냉방병 때문에 고생을 하잖아요. 네. 겨울에는 이 난방병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난방병이요? 처음 네. 들어요. 네, 난방병을 처음 듣는 말인데 난방병은 그 생소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일종의 밀폐 건물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딱 여기네. 네, 맞습니다. 창문을 닫아놓고 네. 히터를 틀어놓기 때문에 네. 공기는 건조해지고 네. 활동이 적어지면서 그로 인한 증상들이 생기겠는데요. 네, 혈액순환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증상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럼 자세히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이 난방병의 증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난방병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피부가 건조하기 때문에 눈, 코, 목, 피부가 가렵거나 네. 따끔거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소 공급이 적어지기 때문에 호흡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어지럼증이라든지 두통, 가슴이 답답하거나 호흡기 질환 쪽으로 생길 수가 있겠고 네. 그 다음에 산소와 이산화탄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근육의 피로도 쉽게 옵니다. 그래서 허리 아프고 어깨 아프고 그다음에 관절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요. 네, 네. 이로 인해서 집중력이 저하되거나 네. 피곤한 증상까지 생길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악영향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우선 난방병 증상이 맞는지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거 네. 다 함께 한번 체크해 보실게요. 네. 1. 두통이 생기고 지끈거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진다. 2. 눈과 코, 목이 건조하고 심한 경우 따갑고 아프다. 3. 가슴이 답답하다. 4. 어지럽고 눈앞이 갑자기 깜깜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5. 예전보다 갑자기 무언가를 떠올리는 시간이 늦어졌다. 6. 작업 능률이 떨어지고 무기력하다. 7. 허리와 무릎, 손목 등의 관절이 욱신거린다. 8. 손발이 붓고 저리다. 저는 4개? 저도 한 3, 4개? 이 중 반 이상을 해당한다면 난방병의 초기 증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괜히 일하기 싫은 게 아니었네. 네. 네. 핑계가 아니었어요. 네. 아니, 건물 탓이네요. 네, 네, 건물 탓입니다, 이거는. 밖은 추운데 안을 따뜻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 이 난방을 돌릴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네. 그렇다고 또 난방병을 예방하기 위해 또 춥게 지낼 수도 없고 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히터 빵빵하게 틀어주는데 그렇다고 에어컨을 틀어달라고 할 수도 그쵸, 없고 또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수족냉증이 있어요. 이렇게 손발이 차가운 사람들은 특히나 더 그런 난방기구들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네, 난방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렇죠. 네, 겨울철에도 반팔티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 있죠. 네. 네, 그렇게 몸에 열이 많거나 따뜻한 네. 사람들은 이 난방병을 걸리지 않고 환기도 자주 시키고 이게 너무 덥지 않게 생활하겠죠? 네. 평소 몸이 찬 사람들은 네.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몸을 따뜻하게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네. 그 요령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목욕을 할 때 귤 껍질이나 유자 껍질을 말려서 욕조에 풀어주고 온욕을 해주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기 때문에 손끝, 발끝에 그 냉증이 좀 개선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 몸이 찬 성질이 있으면은 네. 몸이 따뜻하게 만드는 차 종류를 드시면 되는데요. 생강이나 인삼, 대표적이죠. 네. 그거를 잘게 썰어서 또는 갈아서 꿀에 재워놨다가 네. 하루에 한두 잔씩 드시면은 몸이 따뜻해지면서 추위를 잘 이겨낼 수가 있고요. 평소 근력 운동을 충분히 해서 네. 근육량이 많아지면 혈류 흐름이 좋아져서 이런 겨울 추위를 쉽게 이겨낼 수 있는 요령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아까 난방병이 심해지면 이 피로감과 무기력함 때문에 일의 능률이 떨어지고 또 가슴의 답답함 이런 것들이 또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증상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면 예방은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네, 이런 증상이 느껴진다면 네. 바로 공기를 쐬어주시고 바깥 공기를 쐬어주시고 찬바람을 딱 쐬어주시고 네, 스트레칭을 쫙 해주면 은 네. 바로 해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갔다 올까요? 잠시 다 같이 잠시 나갔다 오겠습니다. 네. 네. 하지만 장시간 이 자세를 유지하거나 네. 실내 환경이 변화가 어렵다면
이제 2차적으로 질병이 생기기가 쉽겠죠. 감기라든지 비염이라든지 통증이 생길 텐데 이런 거에 대한 예방법을 제가 정리를 해서 설명드려볼게요. 네. 겨울철 난방병 예방 어렵지 않아요. 바깥 공기 필수, 창문을 열어 환기하기, 건조함은 피부에 적, 적정 습도 유지하기, 난방기구 온도는 서서히 올려주기, 공기 중 먼지는 난방병의 부스터, 청소는 필수. 네, 이렇게 날이 춥긴 해도 그래도 한낮에는 기온이 조금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좀 문을 열고 환기를 좀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을 연 순간 네. 건조한 공기가 빠져나가고 네. 바깥에 있는 공기가 들어오면서 습도 조절도 되겠죠. 네. 그리고 평소에 가습기를 항상 틀어두고 습도를 유지해주시고 수시로 미지근함을 드시면서 몸 안에 있는 수분 공급도 충분히 해주십시오. 네. 네, 저는 안방을 빵빵하게 틀기보다는 집에서 긴 옷을 입거나 저도 그래요. 수면 양말, 수면 바지 필수죠. 네,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담요 같은 거 덮기도 하고 또 가디건 입으로 체온 조절하는 것도 좋잖아요. 그죠? 집에서는 그렇게 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요령을 통해서 건강하게 지내시고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공간에서는 시간을 정해두고 환기를 하거나 가습기를 준비하는 등 이제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수시로 스트레칭과 바깥 공기 세기를 통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지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실내 환기가 더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여러분 한 번쯤은 실내 환기 하루에 한 번씩 꼭 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난방병 증상과 예방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난방병이란 밀폐 건물 주변의 일종으로 겨울철 과도한 난방과 건조한 실내 환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 한눈에 보는 예방법. 바깥 공기 필수, 창문을 열어 환기하기, 건조함은 피부에 적, 적정 습도 유지하기, 난방기구 온도는 서서히 올려주기, 공기 중 먼지는 난방병의 부스터, 청소는 필수. 네, 요즘처럼 이렇게 추운 겨울철에 과한 난방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질환, 난방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날씨 한방 덕분에 난방병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알 수 있어서 저희 모두 건강하게 겨울철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건강하게 지내다 2주 뒤에 만날게요. 오늘의 날씨 한방!